코오롱 플라스틱이 지난해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은 작년 연간 매출 5,181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의 매출이 5천억 원을 돌파한 것은 1996년 창사 이래 처음이고 작년과 비교해선 28% 늘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66% 증가하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회사는 폴리옥시메틸 사업에서의 글로벌 고객 확대, 판매 가격 상승 영향으로 매출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은 올해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수익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경영 전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침입니다.